예, 같이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ot라고 하는 새로운 디렉토리를 하나 구성을 했죠. 그죠? bot이고 여기 들어와서 내용을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갑자기 사라졌네. 여기 있습니다. bot 보시면은 이렇게 constitution이 있고 constitution은 헌법이에요. 헌법. 그리고 law는 법률. 그리고 ordinance는 조례예요, 조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일련의 어떤 강제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규에 들어가죠. 법규는 아니지만 법규라고 말하긴 그러나요. 그리고 룰은 규칙입니다. 그래서 규칙은 어떤 단체의 어떤 구성원에 대해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조항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컨스티튜션, 헌법, 법률, 조례, 그리고 규칙. 요 네 가지가 투표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도 좀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따로 또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라운드라고 하는 임베드가 있어요. 라운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 집단, 표본 집단입니다. 표본 집단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그죠? 그래서 둘로 나눠 가지고 투표를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설베이가 투표 용지입니다. 전자 투표죠. Yes 혹은 No로서 답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그리고 버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요 버트가 하는 역할도 있고. 그리고 예, 요걸 조금 좀 정리를 해 볼까요? 정리를 하자면은 요렇게 구성이 됩니다. 먼저 저 홍길동이 설베이의 어떤 답변, 투표 용지입니다. 투표 용지에 대해서 답변을 제시하면은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시리얼라이즈하고 다음에 디지털 시그너처를 첨부해서 이렇게 수풀에 제출을 하는 거죠. 정당이죠. 정당에 제출하면은 정당에서는 그걸 베리파이 한 다음에 이때 프라이빗 키, 홍길동의 프라이빗 키로서 이것을 어떻게 디지털 서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퍼블릭 키, 홍길동의 퍼블릭 키를 통해서 요거는 정당입니다. 요 부분 정당이죠. 정당은 정당이 하는 거예요. 정당에서는 요 홍길동의 설베이에 대해서 베리파이한 다음에 그것을 오픈넷으로도 처리하고 아키브로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아키브는 기록으로 보관하는 것이고 오픈넷이라고 하는 것은 위변조 불가능하게 만 명의 서베이가 도착에 따르면 만 명의 서베이를 서로 해시로서 해시 체인을 구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제출된 서베이는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위조하거나 변조될 수 없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이 파일들 보시면은 여기에 몇 가지 이 모듈들이 있는데 각 모듈들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해서 먼저 Constitution은 헌법입니다. Constitution은 헌법의 개정 어떤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거나 혹은 기존 조항을 수정하거나 할 때 Constitution 투표에 쓸 것이고 그 다음에 Law는 법령이죠. 법규. 그러니까 국회에서 투표로서 지금 현재 그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는 어떤 법적 조항들에 대한 어떤 수정이나 갱신이고 그리고 Ordinance는 지방자치단체의회, 지방의회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일련의 조항들 그 다음에 Rule은 뭐예요? 단체입니다. 단체나 조직의 구성원에게 해당되는 어떤 강제력을 가지는 조항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라운드 임베드, 라운드 임베드라고 하는 것은 임베드는 두 개예요. 두 개. 두 개의 샘플 그룹. 샘플 그룹. 이게를 어떤 구성하기 위한 그러한 모듈입니다. 그래서 두 그룹 간의 투표 결과를 서로 비교해서 서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야만이 이 투표가 유효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은 처음부터 다시 샘플 그룹을 다시 구성을 해서 다시 투표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죠? 그 설베이 자체가 얘가 전자투표지이고 그리고 이제 보트 있죠? 보트 요것은 투표, 말 그대로 투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보트는 두 개의 샘플 그룹을 예한 두 개의 라운드와 그리고 이 보트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컨스티튜션에 해당되는지 로에 해당되는지 올디넌스에 해당되는지 룰에 해당되는지를 결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설베이 투표에 참여한 구성원들 그죠? 표본 집단이죠. 표본 집단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투표 결과
사안에 대한 정보로 가지고 모든 결과들이 다 모이는 곳이 보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보트가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나중에 수풀에 아키브 되는 아키브. 그죠? 보트 속에 서베이도 들어가고 보트 속에 라운드도 들어가고 보트 속에 이런 것들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잠시 그래 모듈도 각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은 GitHub에 190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살펴보셨나요? 그럼 테스트 볼트 다시 이 언제나처럼 테스트 파일을 열고 그리고 다음에 리셋을 했습니다. 리셋하고 다음에 IX 환경으로 들어오죠. 믹스 들어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진행을 할게요. 천천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수풀을 구성을 합니다. 수풀에서 환경 제주 코리아 글로벌 있는데 글로벌은 필요하지 않죠. 필요하지 않고 지금 코리아 수풀은 헌법이나 법률에 관한 투표 결과를 주장할 것이고 제주도 수풀은 제주도 광역자치단체 의회 광역의회죠. 광역의회에서 시행한 투표 결과를 지정할 것이고 그리고 환경수풀은 어떻게 되나요? 읍면동 단위에서 진행한 주민투표 결과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자, 유저는 이렇게 또 구성합니다. 유저가 미스터 홍, 이준갑, 이준 에피소드와 비슷해요. 이몽룡, 성춘향, 홍길동, 그리고 공자와 맹자입니다. 그렇죠? 공자와 맹자는 이번에 변호사로 역할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넣고 그 다음에 Certificate도 구성을 합니다. Certificate은 공자와 맹자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공자도 변호사, 맹자도 변호사 Certificate을 할당했어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Step 1부터 해서 Step 6까지 있어요. 제일 먼저 첫 단계는 누군가요? 이몽룡 등이 입법 제안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거예요. 입법이나 혹은 뭐 법률의 신설 또는 기존 법률의 수정 제안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거. 요걸 이니셔티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거기 보트 로 체인지셋. 일단 법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로에 대한 체인지셋에서 요렇게 current hash 등등이 있는데 hash가 하는 역할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suggested update에서 기존에 있는 어떤 법, 어떤 특정한 법이겠죠. 뭐 형사소송법이든 민법이든 세법이든 특정 법의 1조 2항이죠. 존 article 항은 close인데 이 내용을 suggested update 이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그죠? 그럼 기존에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이고 기존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입법 제안이 low.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Constitution은 헌법에 대한 입법 제안이고 그리고 law는 뭐예요? 법률에 대한 입법 제안이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법 제안 하나 만들어서 이 첫 단계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게시판에 올립니다. 그죠? 게시판에 올리는데 위에 보면 voting rule이 있어요. 룰 보시면 이렇게 Constitution 같은 경우에는 support가 적어도 100만 명은 있어야지 이것이 투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law의 경우에는 support가 law, number of initiatives 혹은 support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입법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입법 투표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ordinance는 만 명, 룰은 천 명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뭐 임의적인 거예요. 그죠? 임의적인 것이고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팅 룰을 일단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이니셔티브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우리 이니셔티브 아니네요. 잘못 눌렀네요. 이니셔티브 여기 있잖아요. 이니셔티브가 하는 역할은 말 그대로 제안입니다. 제안. 그죠? 제안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이 이러한 법률 개정안이죠. 법률 이몽룡이었나요? 홍길동이었나요? 이러한 법률 제안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니시에이터를 해서 미스터 리, 이몽룡과 성충량, 미즈성, 성충량 두 명이 이니시티브 이러한 로 아이디 위에 있는 앞서 만든 로 아이디로서 제안을 게시판에 올리는 겁니다. 올려서 23,451명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거예요. 괜찮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록을 지금 23,451명이 여기 리스트에 첨부가 됩니다. 지금 미스터 홍 하나만 달랑 들어가 있죠. 근데 일단은 만 명 이상의 지지자가 여기 있다. 누가 이 법안의 신설이나 혹은 수정에 대해서 찬성했는지 그 리스트를 뽑아놓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영구적으로 보존이 됩니다. 이 기록도. 수풀에는 한번 기록된 내용이 절대로 삭제되거나 수정되거나 없어질 수가 없죠.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타입은 로입니다. 로. 지금은. 타입은 로일 수도 있고 혹은 헌법, 컨스티튜션일 수도 있고 컨스티튜션 혹은 뭐 올디넌스일 수도 있죠. 다양한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다양하진 않죠. 로. 넷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게시판에 올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3,451명의 찬성을 받은 거예요. 뭐 에러가 떴네요. 어디가 떴나요? 봅시다. Couldn't install because change shed is invalid. 어디선가 에러가 떴는데 스폴트 여기서 지금 에러가 떴군요. 일단 스폴트는 지워놓을게요. 지워놓고 다시 이제 들어왔습니다. 제안이 나왔죠. 요 부분 나중에 수정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이니셔티브가 일단 일정수 위에 규정된 만명 이상이 초과되었죠. 초과되었으니까 다음 단계로 자동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만명을 못 얻게 되면은 그러니까 추천수를 만개를 못 받게 되면은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죠. 요건 사람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서베이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냐니까 만명을 넘었었으니까. 그죠? 서베이는 투표 용지를 만드는 겁니다. 투표 용지는 제목은 이러하고, 그죠? 그리고 그 리스판던트 대답한 사람, 리스판던트가 뭐 미스터 홍 아이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미스터 홍 아이디 하나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베이를 보시면은 이렇게 리스판던트 바이너리 아이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서베이 항목을 구성을 해서 지금 미스터 홍에게 보내고 그리고 샘플에 들어온 각각의 사람에게 요 리스판트 아이디를 넣어서 그런 다음에 요 서베이를 전송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겠죠. 스마트폰이나 PC는 그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어떤 법 뭐 크리미널로 형법 1조 1항을 갱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고 자세한 토론은 여기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서베이가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서베이를 받게 되면은 이제 미스터 홍에게 이것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미스터 홍은 그에 대한 답변을 제시를 하죠. 어떻게 제시하냐니까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서베이에 뭐가 있나요? 어피니언에서 불린 값이 있죠. 예스 혹은 노입니다. 불린. 그죠? 찬성하면 예스, 반대하면은 노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리고 답변 아예 안 하면 기꾼이 되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홍길동은 자신의 의견을 이제 서베이에 첨부를 해요. 첨부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수풀로 보내는 겁니다. 수풀로 보낼 때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자서명을 첨부를 해야 되겠죠. 미스터 홍의 전자서명을 첨부를 해서 이 서베이를 전달하는 거죠. 그죠? 그럼 수풀에서 이제는 수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환경물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알파 정당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알파 정당으로 가정합시다. 알파 정당에서는 이 과정을 진행하죠. 홍길동이 보내온 이 메시지가 홍길동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를 먼저 베리파이를 하죠. 베리파이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물레에 넘겨서 물레에서 오픈에시를 하는 거죠. 오픈에시가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다 아시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픈에시라는 말은 그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홍길동께 날라올 것이고 0.1초 뒤에 뭐 성춘향의 서베이가 날라올 것이고 또 0.1초 뒤에 뭐 누구 이몽룡의 뭐 서베이 그 사람들이 표본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죠? 표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순차적으로 서베이 결과가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베리파이한 다음에 오픈해시한다는 것은 해시로서 서로 연결한단 말이죠. 그리고 타이니 블록체인입니다. 아주 작은 블록체인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키브를 합니다. 그 내용을. 그죠? 아키브하는 내용은 요 내용이에요. 포이즌 팔스에서 메시지 시리얼라이즈되어 있는 메시지를 다시 언시리얼라이즈 한 다음에 요것을 메시지를 보관을 처리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 물레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투표 결과는 가부간의 결정이 나겠죠. 그죠?
가부간의 결정이 나는데 그것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일단 보트, 이미 이전에 보트를 우리 만들었지 않았나요? 만들었죠. 냅둘게요. 그리고 자 라운드 인베드에서 라운드 1. 라운드 1은 샘플 첫 번째 샘플 그룹에게 샘플 그룹에게 날라간 결과입니다. 날라가서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응답이 몇 명이 응답을 했고 반대를 몇 명이 했고 찬성을 누가 몇 명이 했고 그리고 뭐 퍼센테이지가 얼마고 응답률이죠. 그리고 지역별로 어떠했던 했었고 성별로는 어떠했고 경제력 응답자의 경제력에 대한 표본 그룹이죠. 그렇죠? 그리고 학력에 대한 혹은 그리고 찬성을 누가 했고 반대를 누가 했는지에 대한 기록까지. 그죠? 그리고 보팅 파워별로 해서 그리고 보팅 파워가 의원이 5표를 행사하고 한 명당 대의원이 4표를 행사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그룹에 몇 명씩 표본에 참여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죠. 그죠? 그게 라운드에 표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라운드 첫 번째 표본 그룹의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본 그룹에 대한 결과도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단계는 이 두 표본 그룹의 결과를 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그것이 통계학적으로 근사한 결과값을 보여줘야 돼요. 두 그룹이 완전히 다른 투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표본 선정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 이제 두 개가 아주 근사한 값이 나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제 보트. 우리 이전에 만들어둔 보트 있죠? 그 보트에 체인지해서 보트 리졸트를 패스드로 바꾸시는 겁니다. 보트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트 리졸트 있잖아요. 디폴트는 not 패스드입니다. 그죠? not 패스드를 패스드로 바꾸시는 거죠. 이 투표. 그죠? 그리고 이 보트에는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정보를 다 추가합니다. 그죠? 라운드 인베드에서 첫 번째 라운드와 두 번째 라운드. 라운드 속에 뭐가 들어있나요? 라운드 속에 투표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기록이 첨부되어서 그런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보트를. 그렇다면 이제 얘는 찬성한 undefined. 아, 보트가 지금 undefined 되어 있군요. 보트 하나 만들게요. 위에 보트가 있었죠. 그래서 자, 보트를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 보트를 다시 업데이트. 지금 현재 보트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트 리졸트는 not passed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보트는 어떤 제안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안 나와 있네요. 보트에 로우가 로우 아이디가 안 들어가 있군요. 여기에 로우 아이디. 그래서 로우 우리 위에서 만든 아이디. 위에 맞는 게 로우 맞나요? 다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게 로우 맞죠? 이름이 로우.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던 로우입니다. 그러니까 법안 제안이죠. 법안 제안에 대한 아이디가 보트에 당연히 첨부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belongs to constitution law ordinance law 있어요. 이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트를 넣어주고 law id insert 했습니다. 이번에 law id 들어 있나요? 여기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몽룡이 제안했던 그 법안 제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뭘 추가해야 되나요? 여기 추가하는 것이 이런 라운드 1과 라운드 2 리졸트를 추가를 하죠. 자, 추가한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게 완성된 결과입니다. 이번 투표에. 그죠? 아주 간단하죠?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다시 아키브 되는 거죠. 수풀에. 이 내용이 수풀에 아키브 됨으로 해서 향후 연구 보존되도록 구성합니다.